나 모인 건가? 시은이랑 초롱이가 오늘 청소 넘버니라 좀 늦는다고 했어. 아슬아슬한데. 축제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었어? 시작 시간까지는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도로 통제를 시작해서 길이 막힐 거야. 어차피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아니었어? 도로 통제를 시작하면 인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테니까 빨리 가는 게 좋지. 야! 그래도 재민이가 여기 있으니 쓸데없는 시간 지연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건 그래. 에? 내가 왜? 넌 계산을 할 수 없는 남자라는 뜻이야. 야! 내가 참 의외적이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 그걸 매력이라고 하는구나. 돗자리랑 간식을 좀. 등교할 때 다 들고 온 거야? 응. 미리 말했으면 간식 정도는 내가 챙겨와도 됐는데. 아니야, 내가 좋아서 그런 건데 뭘.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건 뭐야? 아, 그건 샌드위치랑 김밥을 좀. 김밥까지? 이 정도 양의 김밥을 만들려면 꽤나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재료 손질은 어머니가 도와주셨고. 그래도 김밥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아니야, 딱히 그렇지도 않아. 유진이는 손을 내저으며 강하게 부인했다. 더 이상 칭찬하는 걸 왠지 괴롭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미안, 늦었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사는 다 어서 와. 이제 더 모인 거지? 어, 아슬아슬하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출발하자. 결국 여기밖에 없냐. 그래도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자리가 꽉 차있을 줄은. 그나마 여기라도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하철부터 인파에 밀려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디다 숨어있는 걸까? 그러게요. 유진아 괜찮아? 네, 오늘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괜찮아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걸까? 돗자리는 여기쯤에 까면 될까? 거기선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자리가 애매하네. 여기 어때? 여기라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인도한 법판에 돗자리를 깔자고. 안 돼? 내꺼 같냐? 구석자리는 아빠네 남편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늦게 온 우리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어. 태아야, 짐은 여기다 두면 될 것 같아. 어, 유진이가 챙겨온 짐들을 돗자리 위에 내려놓았다. 다들 배고플 텐데 샌드위치 하나씩 먹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언니 잘 먹을게요. 이거 혼자서 다 준비한 거야?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돗자리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유진이가 준비해오는 음식들을 나눠 먹었다. 이 김밥 맛있다.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어요. 야, 서재민, 천천히 먹어. 다른 사람 먹을 게 없어지잖아. 얼른 이걸 먼저 먹는 사람이 인도야. 다 씹고 말해라.
음식이 부족할 것 같은데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 치킨? 여기서 그런 걸 시켜 먹을 수가 있어? 응, 방금 어떤 아저씨가 이런 걸 주던 거 같은데? 시은이가 건네준 명함에는 치킨집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어느새 이런 걸. 그거 말고도 여기 잔뜩 있어. 시은이는 돗자리 깃둥이에 잔뜩 쌓여있는 명함을 가리켰다. 다들 필사적으로 사는구나. 뭐 그분들은 오늘이 대목일 테니까. 진우야, 각자 조금씩 돈을 내서 치킨 배달 시켜먹자. 어, 그럼 그건 활동비를 시켜먹자. 활동비? 그런 게 있어? 어, 이제까지 쓸 기회가 없어서 모아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써버리자. 활동비로 치킨 먹어도 되는 거야? 자재 같은 거 사비로 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영수증 대충 써서 내버리면 돼.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어?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꽃놀이 시작하네. 아까 백서점에서 영수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아마도 그거였겠지. 정말 이쁘다. 응, 예전에 멀리서 본 적은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와 만개하고 사라졌다. TV에서 볼 때에는 원형으로 터지는 불꽃밖에 못 봤는데 생각보다 여러 종류의 불꽃이 있었다. 하트 모형도 있고 뭔가 그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필이 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전부 말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모두 한동안 조용히 불꽃을 바라봤다. 아니! 아니 진짜! 누가 저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다른 사람도 구경하는데 방해되잖아. 뒤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소희 선배가 가리킨 곳은 도로 구석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다. 다른 사람들 방해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별것도 안 볼 것 같은데요. 어쩌지 없자! 저기로 가자! 뭔가를 선택하면 공간을 몰아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가 하니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데 시간만 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저기로 가자. 선배님들, 우리 포즈 하나로 통일해서 찍어요. 어떻게? 헤헤, 말하자 맞는데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한두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찍는다고? 그럼 얼굴이 안 나오잖아. 얼굴은 안 나오지만 찍고 나면 엄청 맛있을 거예요. 뒤로 돌아서 이렇게. 저희 선배는 초록이가 말한 대로 포즈를 잡았다. 그다지 멋있어 보이진 않는데. 소희 언니 혼자 포즈를 잡아서 그래요. 다 같이 하면 멋있다니까요. 초롱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해보자. 왠지 찜찜한데. 나 이거 뭔지 알겠어. 그 만화에 나온 그 포즈지. 엇, 역시 재민 선배는 아시는군요. 잡아주셨지. 그 장면은 너무 예민이잖아. 그쵸 그쵸. 언젠간 선배님들이랑 꼭 같이 찍어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그냥 초록이 말대로 찍자. 아, 왠지 좀 찜찜한데. 자자, 초록이를 믿으시고 이렇게 일렬려서 드세요.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담배 좀 더 자신있게 쫙 뻗어주세요. 쫙! 저 초롱아,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작품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자, 빨리요. 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초롱이 말대로 다같이 이러고 찍으면 멋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했다가 그 목소리 들으면 그때 찍죠. 연사 소정을 해둬야겠네. 이혜야, 아직 멀었어? 잠시만,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 이거 부끄러운 것도 부끄럽지만 팔 아프단 말이야. 알았어, 잠시만. 자, 간다. 준비해. 하나, 둘, 셋! 어? 왜 한 장밖에 안 찍히지?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개새끼야.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냐? 이거 타이머랑 연사가 같이 설정 안 되는 기종이었나? 소장님은 예술을 위해서라면 알바든지 참을 수 있어요. 언제나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엄청 재밌다! 부끄러워. 재화야, 미안한데 빨리 줘. 잠시만. 이 카메라 잘 안 쓰던 거라서 설정이 좀 헷갈려서. 태아야, 나도 슬슬 팔이 아파. 연사 모드 설정하고 타이머 설정을 하면 계속 연사 모드가 꺼지네. 일단 설정을 끝날 때까지 내려가 있으면 안 될까? 잠시만, 거의 됐어. 됐어요. 빨리 줘. 오케이, 됐어. 난 해적이 됐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잖아. 에휴, 힘들었다. 진우가 몇 분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다. 선배, 사진 보세요. 정말 잘 나왔어요. 야! 간지가 좋아해서 그러는구만! 아직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급해서 두 사람이 하는 대로 하긴 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짓을 한 것 같아. 그래? 난 재밌었는데. 비날레를 하나 보내요. 화려한 불꽃이 일제히 검사되어 하늘에 흩어졌다.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이전 것들보다 훨씬 화려했다.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주변은 조용해졌고 백사장 쪽에서 아나운서의 인사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앉은 자리에 쓰레기들을 잘 정리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슬슬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는 10월의 첫째 주. 오늘도 취재를 나갔지만 여전히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같이 취재를 나간 건 요번이 두 번째지만 선배는 혼자서 몇 번 취재를 나갔다는 것 같다. 취재를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하고 싫은 소리도 몇 번 듣다 보니 갈수록 소극적이 되어가는지. 오늘은 몇 번 시도도 못하고 일찍 귀가하게 되었다. 저기 선배... 응? 기운 내세요. 그렇게 쳐져 있는 거 선배답지 않아요. 고마워. 가벼워 보이는 경로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담예. 알맹이 없는 단어의 조합들이 오고 간다. 나는 선배의 문제를 마음속으로 공감할 수 없고 그거라는 선배는 나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몇 번 해보니 요런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왜 실패는 경험이라고들 하잖아요. 미안해. 괜히 신경 쓰게 만들어서. 아니다.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선배를 위로하고 싶은 거다.
비록 현재 내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심리적인 도움 정도는 두고 싶다. 하지만 선배가 사과해버리면 나는 도움을 주고 있기는커녕 부담감만 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 하지만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에서 다들 쉽게 해내니까 나도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 사람들도 시행착오는 있었을 거예요. 생판 모르는 타인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쉽진 않겠죠. 쉬운 일은 아니지. 아, 미안. 계속 기운 빠지는 이야기만 해서. 괜찮아요, 선배. 그렇게 해서 기분이 풀리신다면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왠지 미안해서.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리를 해봐요.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답이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저희 나이 때 어르신들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힘드는데, 하물며 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취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듣고 보니 그건 새한 말이 맞는 것 같아. 호의적이었었던 어르신 분들도 한가할 때 다시 찾아오라고들 하셨지만, 사실 우리도 학교를 가야 하니까 도저히 한가한 시간에는 만나뵐 수가 없었어. 주제가 생업을 위해 길거리를 나서는 노인분들이라 계속 시장으로 나갔지만 이것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폐지를 줍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로변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러네. 일단 눈앞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요. 성공의 경험이 많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힘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아, 정말 대단하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다. 아니요, 대단할 것까지는. 어쩌면 나보다 기자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건 새아 네가 아닐까? 아니요, 전 기자에는 관심 1도 없어요. 그래? 잘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무서워.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한건 아닌지.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까 소극적이 되어버리곤 해.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야, 난좀 그런 게 심해. 세아는 잘 모르겠지만, 세아랑 이야기할 때도 눈치를 보긴 해. 그건 정말 몰랐네요. 아무튼, 오늘 고마워. 덕분에 참고가 많이 됐어.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네요. 그만 일어나자. 너무 늦은 것 같아. 예. 1주 뒤. 다녀왔습니다. 아들, 요즘 왜 늦게 다니는 것 같아? 나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아니지? 동아리 하기도 준비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에? 아,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었다, 아이가. 탈선한 아들과의 대화하는 것도 동경했었거든. 그런 쓸데없는 것에 동경하지 마세요. 헤 엄마 학교 다닐 때도 학예전이 있었어요? 그럼, 있었고 뭐 알고. 그때도 다들 학예전이라면 좋아하고 신나하고 그랬어요? 아마 요즘 애들보다 더 좋아했을걸? 그때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학연애 모든 걸 거는 애들도 있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학연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너희는 아니야. 친구들끼리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이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옛날 드라마였거나 나오는 유치한 이야기야. 하계선이 무슨 클럽도 아니고 이성교제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니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다들 남녀공학을 다녀서 잘 몰라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같은 선배끼리 계속 모여있으면 이성에 끌릴 수밖에 없답니다. 저 중학교 때까진 남학교였었는데요. 그때는 조금도 제대로 안 한 어린이니까 그렇지. 그때도 연애하던 애들은 다 연애했었는데. 왜요? 왜? 세아가 연애한대요? 깜짝이야. 아, 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저녁 먹으러 들어왔죠, 사장님. 돈도 잘 버는 놈이 왜 맨날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거야? 저 먹는 법이랑 사장님이 해주는 밥이랑 같나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세아가 드디어 연애한대요? 드디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준서라도 있었어? 사장님 모르셨구나. 세아가 의외로 성남이라니까요. 또 무슨 개소리를 하려고. 세아 학교 선배라는 아이가 집에 몇 번 찾아왔는데요. 캬! 어찌나 이쁜지 사장님도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쁘다고? 예, 아가씨 타입에 얌전한 데다가 성격도 착하고. 형, 제발 쓸데없는 말 좀. 그런 애가 있단 말이지. 그 뿌리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여행가 틈을 타 집으로. 집으로? 후배를 데리고 와서 놀았다네요. 형! 응하기 어떡해! 헛! 내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얼마나 친한데! 옆집 아줌마한테 다 들었었지. 작고 귀여운 여자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저는 늦게쯤 돌아갔다며. 무섭다. 동네 네트워크. 그럼 우리 아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분위기를 보니 무거워서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썸을 타고 있는 거겠죠. 썸? 그게 뭐야? 요즘 애들 연애하기 전에 간 보는 걸 썸이라고 하다 보더라고요. 우리 때까때기하고 비슷한 말인가? 아니요. 아, 그건 좀 상스러운 표현이고요. 아무튼 우리 세아가 좀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안 맞는데? 역시 너희 아버지는 닮아서 인기가 많구나? 에? 아까 사장님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럼 요즘에는 나쁜 남자가 인기 있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시카고 덕분 남자가 인기 있었거든. 예. 못마땅한 것 같다. 아니요. 그냥 좀 매치가 안 돼서. 저기. 아들 왜? 영양가 없는 이야기 계속 할 거면 저 옷 갈아입고 씻어도 될까요? 그래. 빨리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하겠구나. 네. 아무튼 그랬단 말이지. 우리 남편을 쫓아다니던 혜지라는 여우 같은 년이 있었는데 말이지. 예. 개 피곤하다. 여보세요. 세아야, 집에 잘 들어갔어? 네, 선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계선에 전시할 작품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이디어요? 우리가 맡은 축제들 있잖아? 네. 그걸 우리 동아리 애들 대상으로 인터뷰해서 기사처럼 뽑아보는 거야. 기사요? 축제 장소별로 애들 인터뷰를 받아서 기사처럼 적으면 지금처럼 딱딱한 적은 설명문보다 조금 더 읽는 사람이 재밌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그게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렇지? 괜찮겠지? 예, 일단 내 진우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응, 그럼 나 총 작성해서 내일 가지고 갈게. 예, 선배, 들어오세요. 응, 고마워, 재하야. 내일 봐, 안녕. 네. 선배의 목소리가 경향된 걸 보니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봤자 뭐가 바뀔 게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처음에 동아리에 들 때부터 내용 자체는 그다지 즐거울 게 없는 곳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었고, 사실 작년에 학연으로 돌아다니면서도 나 역시 민속부는 가지 않았었다. 노력하는 만큼 허무할 것 같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어차피 사람도 많이 오지 않을 행사. 왜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걸까? 드디어 선배와의 두 번째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선배, 저예요. 응, 안녕, 세아야. 뭐하고 계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랑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요? 그럼 그 말에 제가 이루어드리죠. 정말? 네,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가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자, 속상인 갑시다. 그럼 조금 있다가 거기서 만나요. 응, 뭘 입고 나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보세요. 응. 그럼 조금 이따 봬요. 선배의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어디 앉을까? 창가가 좋은데 자리가 없네요. 난 아무 곳이나 좋은데. 소파도 자리가 없네요. 나무 의자는 너무 딱딱한데. 난 나무 의자 더 좋아. 어쩔 수 없죠 뭐. 비어있는 건 아무 곳이나 가요. 응? 태아는 뭐 마실 거야? 이제 날씨가 서늘해져서 아무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마시고 싶어서요. 커피 같은 거?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무난하죠. 커피도 여러 종류가 있네. 뭐 추천해줄 만한 거 없어? 선배는 단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아니야, 너무 달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렇다면 헤이즐넛은 어떠세요? 헤이즐넛? 네, 아까 커피 향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헤이즐넛 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응, 나도 헤이즐넛 향을 좋아해. 그럼 그걸로 주문해 볼게요. 응, 그렇게 해줘. 땡큐.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세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혼자서 이런 데 왔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잖아요. 그래?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곳에 와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 그건... 백색 소음이라고 아세요? 백색 소음? 그게 뭐야? 비 오는 소리라든지 파도 소리라든지 그런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하는 소리를 일컬어 백색 소음이라고 해요. 백색 소음은 다른 불필요한 소리들을 없애줘서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카페 같은 곳에서 흔히 듣는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도 백색 소음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집중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구나? 네, 그렇다고 해요.
태양 덕분에 유익한 정보 하나 들었네? 그럼 앞으로는 나도 여기 와서 공부해볼까? 선배는 다른 나라에 뭐 하는지 구경하느라 공부에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 집중력은 좋은 편이야. 그만큼 호기심도 왕성하시죠? 흥, 그건 그래. 그러고 보니 선배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는 잘 되고 계세요? 항상 하는 대로 하고 있어. 선배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냥 다른 애들이랑 비슷해. 예습 복습 확실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 제대로 듣고 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잘 체크하고. 그게 정석이긴 한데 정말 그것만으로 성적 유지가 되나요? 태아 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다른 공부 방법이 있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주로 들어요. 인강? 그런 것도 있어? 네, EBS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돈을 받고 볼 수 있는 유료 강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몰랐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걸 몰랐다는 게 더 놀라워요. 난 인터넷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세안 덕분에 좋은 거 알게 됐네. 혹시 인강 보실 거면 좋은 사이트 가르쳐 드릴게요. 응, 고마워. 공부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하자. 네, 그러죠. 지금이면 단풍이 예쁘게 들었겠네? 네,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마을 주변 산들도 단풍이 많이 졌던데요? 예쁘겠다. 보러 가고 싶어. 지금이요? 응. 지금 출발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산에서 내려올 때쯤이면 해가 지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선배, 지금 북장으로는 산에 오르기에 힘들지 않을까요? 역시 그렇겠지? 가까운 시일에 날 잡아서 한번 가요. 세아는 등산 좋아해? 저는 웬만한 산은 뛰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산을 뛰어서? 네. 와, 그런 게 가능하구나. 저도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에요. 꾸준한 훈련의 결과예요. 하긴 세아가 요즘 운동하는 모습 자주 본 것 같아. 난 체력이 약해서 정상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세아가 도와주면 오를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기회가 생기면 꼭 도와드릴게요. 응? 아, 그러고 보니 응? 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구나. 케이블카라면 정상에 가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가볼까? 잠시만요. 위치가 어딘지 검색 좀 해볼게요. 응? 아, 여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어요. 그럼 갈까? 네, 그렇게 해요. 저기 봐. 단풍이 정말 이쁘게 물들었어. 선배, 너무 움직이시면 흔들려요. 케이블카라 이런 거였구나. 나 처음 타봤어. 저도 처음 타봤어요. 아, 요거 은근히 무섭네요. 무서워? 왜?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 선배 의외로 강심장이시구나. 와, 저기 산 너머로 바다도 보여. 네, 선배, 보여요. 그런데 차분히 앉아서 봐요. 저기 나무 밑으로 이상한 거 혹시 샷을 말일까? 선배, 일어서시면 기울어져요. 아, 미안,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걸어서 올라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네요. 그렇게 무서웠어? 아, 공중에 매달려서 좌우로 흔들리는데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더 신기한 게 아닐까요? 아니야, 나도 무서웠어. 아니요, 선배의 표정은 운동장에서 뛰어들고 싶은 초딩과 같았어요.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 꽤 높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건 전혀 안 듣는구나. 목이 정말 나는 것 같다. 여러 부분에서 위험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선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네요. 군, 고마워. 정상에 올라가면 공원도 있대요. 거기서 먹을 것도 파나봐요. 그럼 도착하면 밥 먹자. 네, 무사히 도착한다면요. 무사히 도착할 거야. 안전장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을걸? 네, 기계 안전을 의심하진 않아요. 사고 있는 사람을 신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주 보던 풍경도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보니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응, 맞아. 시간 때문에 정상에 있는 공원에서 오래 있지는 못하겠네요. 난 지금 당장 내려가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히 즐거웠어. 전 아직 즐거움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느꼈지만 선배가 즐거우셨다면 그걸로 저도 만족해요. 태아는 가끔 말을 정말 빨리 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극도로 흥분하면 가끔 그래요. 아,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응, 정상이나 맛있는 거 사먹자. 네, 일단 안전한 곳에서 저도 단풍 구경 좀 하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네, 저도요. 방금 전까지 단풍으로 멀는 산에 있었다니 시간이 가지 않아. 나중에 또 언젠간 여유가 생기면 같이 가요. 응? 난 이제 들어가 볼게. 네, 선배 들어가세요. 응, 안녕. 제가 원래 더위에 좀 약한 편이라서 5월이라고 해도 그날 날씨가 더웠고 또 사람도 많아서 유진아 우리끼리 하는 건데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 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들 쳐다보고 있으니 부끄러워서. 그럼 우리 둘이 나가서 할까? 아, 아니요, 괜찮아요. 선배가 말했던 기획안은 깔끔하게 통과되었다. 뭐 사실 다른 방안도 없었기도 했고 나쁘지 않은 기획이기도 했고. 구경 그만하고 우리 다른 일 하자. 던지 작업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 야! 하지는 않자! 우리가 이기다니고! 하계순이 다음 주인데 아직 반도 못했잖아. 불평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 꼭 이렇게 있는 일 적어야 하냐? 그냥 프린터 뽑아서 쫙 붙이면 안 돼? 아무리 재미없는 소재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자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일하자. 나는 계속해서 투덜대는 재민이의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열심히 해서 손님이 많이 온다는 보상 못하면 동기부여가 될 텐데. 저희 동아리 여성부원들 다 나가서 호객행위 하는 건 어때요? 다들 미인만 모였어서 남자들이 혹해서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나쁘지 않은데? 다들 조금 야한 코스프레도 해봐요. 야한 코스프레? 코스프레도 쪽팔릴 것 같은데 야한 것까지는 좀. 이은 선배, 의외로 그런 걸 부끄러워하셨군요. 평범한 여자라면 그런 거 다들 부끄러워할걸? 의외로 초롱이 니가 아무렇지도 안 하는 게 더 의아한걸? 전 여러모로 단련돼서 괜찮아요. 단련? 그런 게 있어요. 유진아,
지나 끝났어? 응. 다음은 누구야? 세아. 참가했던 축제 중 제일 즐거웠던 축제는 언제였어요? 뭐 감천마을 문화 축제가 제일 즐거웠어요.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해서 인상 깊었고요. 감천문화마을은 어떤 곳이었어요? 건물 하나하나만 본다면 지극히 한국적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멋진 곳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였나요? 저기 선배, 꼭 그렇게 경어로 질문하셔야 해요? 네, 이상해? 네, 엄청 이질감이 들어요. 그래도 기자가 반말을 쓸 수는 없잖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는 사이끼리 취재할 때에는 반말도 쓰는 것 같았는데. 그런가? 취재 대상을 릴렉스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기자의 역량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고. 그럼 편하게 이야기할게.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였어? 정상에서 먹었던 씨앗 호떡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치, 거기 맛있었지. 밥보다 그 더운 날 호떡을 먹으니 힘들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내가 괜히 호떡을 줘서. 아니요 선배, 맛있긴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인상이 강하게 남은 것 뿐이에요. 이건 뭐라고 말해도 되돌리기 힘들 것 같다. 선배, 원하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자가 그렇게 기운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강경하게 인터뷰해야죠. 그럴게. 더 강경하게 할게. 그래서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뭐였어? 그건 방금 대답한 것 같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라면 다 같이 사진 찍었던 걸까요? 언니랑 그 동상 앞에서 찍은 거? 네, 사람이 많아서 느긋하게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진에 찍힌 부원들을 보면 다들 즐거움이 표정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도 그게 제일 인상이 깊어. 사진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다른 애들보다 기억도 생생하고. 왜 어른들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러게. 그럼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일단은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좀 더 깊은 내용은 다른 애들 다 끝나고 할게. 네, 그럼 누구 물어볼까요? 재민이부터 할까? 네, 그럼 재민이 불러올게요. 저요. 잠시 이야기 좀.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뭐가? 조이 선배 정말 괜찮을까? 아, 그거?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3학년인데. 나도 몇 번 말해봤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말리는 것도 좀 그렇고. 어차피 학예전도 며칠 안 남았잖아. 학예전 끝나고 나면 공부하겠지. 설마 그때도 계속 동아리실에 오면 그때는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겠지. 걸리는 거 있어? 글쎄, 걸리는 거라고는 할 것 같진 없지만. 너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소희 선배 일이 남의 같지 않아. 남의 같지 않다니, 너 설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만약에 나도 계속 공부만 했었다면 어느 순간 후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선배가 저러는 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
무관했던 내 학창 시절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기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하고. 학기 초에 넌 그랬잖아.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없으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갑자기 왜? 글쎄,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표현이 서툴러서 내색은 안 하지만 난 지금 이 동아리 활동이 꽤 마음에 들거든. 그거야 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긴 힘들지.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만약 이걸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하고. 모르는 일이니 갈구하지도 않았을 거고 후회도 하지 않았겠지. 그거야 그렇겠지. 하지만 소희 선배는 알고 있었잖아. 이런 생활이 즐거울 거라고 다같이 뭔가를 한다는 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여기 들어온 거잖아. 어 그렇지. 그래서 궁금했어. 선배는 어떤 답을 내릴지, 그리고 그 답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답을 보며 선배는 어떤 생각을 할지. 선배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전에 그런 말을 했어. 미래의 자신을 위해 지금의 자신을 희생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마 소희 선배의 답은 그 말 속에 다 담겨있지 않을까? 그래, 선배는 자신의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넌 아냐? 이 생활이 즐겁기만 해.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어. 대한말을 생각한다면 너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니까. 어, 이야기가 깊어졌는데 아무튼 묻고 싶었던 건 선배는 괜찮은가 하는 거였어. 우리는 괜찮다고 한다면야 주변에서 우리가 참견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 진우야, 다음은 네 차례래. 어, 지금 갈게. 그럼 나 먼저 들어간다. 어. 평소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적인 자원이다.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 시간은 그 시기에 맞는 사용 방법이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시간의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하기를 요구한다.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 언젠가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 시스템이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소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내던 내 주변의 두 사람이 다른 답을 찾고 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 질문은 옳은 질문인가? 수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문제가 다시금 등줄기를 타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나에게 묻는다. 너는 뭘 하고 있느냐고. 가을이 끝나가고 있다. 새빨갛게 물들었던 산들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색을 벗었고 사람들의 복장에서 조금씩 겨울이 보이기 시작했다. 계절만큼은 우리의 생각이나 고민과 상관없지 언제든 곧바르게 앞으로만 흐른다. 역시 여긴 초롱 인터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우까지 정보가 풍부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초롱이까지 독자 입장에서 더 재밌는 것 같다. 세아, 네 생각은 어때? 세아. 네? 아, 무슨 말 했어요? 여기 연구소산 3막대 기사 초롱이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선배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선배 생각이 맞겠죠. 세아야,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말도 별도 없고 표정도 너무 안 좋고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아무 일 없어요. 환절기라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미안, 내가 괜히 불러냈나 봐. 피곤해서 그런 거면 점심시간이라도 좀 자도 할 텐데. 어차피 교실에 있으면 재민이 때문에 자지도 못해요. 그래도 그보다 기사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 영공사랑 별거 초체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아니 그거 말고 공부전 준비요. 아 그거? 잠시 쉬고 있어. 학위도 준비도 바쁘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응, 다음 달 중순까지야.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었는데, 아 그거 괜찮아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다음 달이 수능이니 공부전은 힘들겠네요? 아, 아니야. 학위도 준비가 끝나면 그것도 할 거야. 학위도 준비, 공부전 준비, 거기 나 수능까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응, 다 해야지. 시간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전부터 느낀 거지만 궁극적으로 선배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선배는 지금에 충실하다고 싶다고 말했었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시작했던 공모전 준비는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흐지부지한 것 같고 수능 준비는 잘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샌가 성적에 관한 이야기는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못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선배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응? 선배 대학은 어디 생각하고 있으세요? 응? 대학? 네 지방대학이나 학과 같은 거요. 그건 글쎄 아직 못 정했어. 기자가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관련 학과로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응, 그렇긴 한데 꼭 그런 학과로 가지 않아도 기자는 될 수 있대. 그럼 어디를 생각 중이에요? 아직 결정 못했어. 기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응, 그건 맞지만. 그런데 왜 학과 선택에 망설이시는 거예요? 망설이는 건 아니고 학과 선택은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선배의 진로 문제는 대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었다. 수능을 소홀히 하면서도 기자 경험을 위해 공모전을 준비하고 사진 찍는 걸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 희망 학과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니. 그리고 그렇게 대학 학과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능 준비에 좀 더 착실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다. 다 다르지 말았어야 할 결론에 도달한 느낌이었다. 현실 도피.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아직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까지는 학과도 관련된 학과로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 몇 달 공부전 준비를 위해 취재 시도를 몇 번 해본 결과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불안이 늘어나며 확신이 흐려져 도망친 것이다. 확실하게 한 가지로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을 학위도 준비라는 이유를 대며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선배, 혹시...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다음 시간 체육이라서 조금 일찍 들어가야 해. 선배...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나중에 동아리실에서 봐. 아, 저기... 선배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쪽으로 성급히 달려갔다. 당장이라도 따라가서
내가 가진 의미는 추구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난 그녀에게 그것을 추궁할 자격이 있는 걸까? 나는 아직 내 길을 정하지도 못하였는데. 소희 선배한테 문자가 왔네요. 소희 선배 괜찮아요. 하기도는 마지막이지만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힘내세요.